권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 후반기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에는 사실상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된 서귀포시 지역 읍삼소 신축공사 자재 구입 과정에 지역 자생단체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5,000톤급 해경 경비함정인 이청호함이 제주에서 취역해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MBC가 원희룡 제주도지사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마련한 특별 대담에서 원지사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에는 사실상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임기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드림타워 높이를 56층에서 38층으로 낮춘 일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었다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값이 오르는 게 당장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전체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도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2공항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어쩌면 반대하다가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국토부가 공항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소음 피해 대책 정도밖에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제주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 후손들이 손해를 봅니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걸 원칙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을 절대적으로 막는 만큼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 관리 방침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어떤 관리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민 공론화 없이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좀 체제가 정비되면 그때 사회적인 공감 내에서 판단을 하자. 그게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8개 관리하기도 버겁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그런 확신이 들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도민의 공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신규 허가 내주는 건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8년까지 제주도민이 뽑은 제주도지사입니다. 그 뽑아준 제주도민의 승낙 없이 어떻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 자기 볼일 보러 가겠어요. 원희룡 지사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립니다. 내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고경실 예정자가 지난 2012년 제주 시민복지타운 채비지를 사들여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도의회 사무처장 재임 당시 보복성 인사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MBC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문회를 생중계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한 읍사무소 신축공사에 해당 지역의 자생단체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축된 서귀포시 지역의 한 읍사무소.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5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사 안에는 5천여만 원을 들여 LED 등이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이 LED 등의 구입 과정입니다. 지역의 자생단체 간부가 LED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읍사무소의 업체를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영업을 하면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거기가 부도나는 바람에 네. 거기에서 돈도 못 받았어요.
당시 읍장은 해당 간부가 업체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품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구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이 그것보다 아주 절감되더라고요. 네. 비교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로 조달 요구를 해도 무방한 건지 그 감리신비 자문을 얻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읍사무소 측은 LED 구입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천여만 원을 아낀 뒤 이 돈으로 태양광 시설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LED와 태양광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를 담당했던 읍사무소 공무원 2명과 자생단체 간부를 최근 소환 조사했고 신축 관련 서류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뭐 그 관련된 업체들이 선정이 된 과정에 뭐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보는 읍사무소 신축공사의 예산 집행을 최종 결정했던 당시 읍장은 문제가 불거진 뒤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 신축 과정에 지역 인사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현우범 제주도 의원이 펜션을 운영하며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펜션 측은 테이블과 데크 등 모든 시설물을 철거했는데 서귀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앞으로 펜션 측이 국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경계선에 돌담을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토지 측량 결과 펜션 측이 국유지 70제곱미터 전체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도내 학교의 절반가량이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노조와 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빵과 우유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잠깐 일을 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거를 파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는 조금 불편하게 빵을 먹어야 하지만.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45%인 84군데. 빵과 우유나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신했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급식이 중단된 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파업에 나섰기 때문. 급식 보조원의 월급제 전환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금에 있어서 교육 공무직 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 차별 해소를 위해서 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로 예산이 부족한 데다 일부 직종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처우 개선을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2년 이후 벌써 세 번째 파업입니다. 노조는 이번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장기간 급식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경 경비함인 이청호함이 제주에서 공식 취역했습니다. 이청호함은 한중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 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 해경에 새로 배치된 5,000톤급 이청호함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50m에 너비 16.5m로 갑판은 테니스장 9개 규모, 높이 33m로 12층 건물과 맞먹어 우리 해경 함정 가운데 가장 큽니다. 시속 48km로 서귀포에서 이어도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 추가 주유 없이 미국 LA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천이함 승조원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호함은 지난 2011년 서해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785억 원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한중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지키고 불법 조업 단속에도 나서게 됩니다. 이런 요충지에 우리나라 해경 최대의 함정 투입을 통해서 앞으로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그런 전략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함은 오는 28일부터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7박 8일 동안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청호함은 이어도 남쪽 해역을 수호하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거래가 신고 위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120건으로 재작년에 55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태료 부과 금액도 3,700여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열흘 동안 경찰과 해경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 153명과 불법 고용주 4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도내 건설 현장이나 유흥업소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 들어 불법 체류자 542명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피서철에 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하루에 605대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우도에서 교통 체증과 생태계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반입 차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우도 면사무소와 도항선 대합실 두 곳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여객 터미널 등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상 안전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확보한 수상 안전 요원 135명 가운데 30명을 피서객이 많은 8개 해변에 먼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은 오는 27일 이후부터 개장하지만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조기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박람회 잡수다가 오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취업박람회에는 청년 구직자 100여 명과 제주도 내 IT와 BT, 관광 분야 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직무 상담과 구인, 구직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의 취업 멘토링과 초청 특강,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